여러분, 우리 조선인들은 왜 그렇게 난초를 좋아하셨을까요? 네,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이 난초를 닦고 손질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좋아하시는 선비분들이 나오시죠. 물론 책상 앞에 두시거나 벽장에 두시고 늘상 손질하시는 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난초는 사군자 중에 하나이라 눈을 물리치고 서리를 이기는 기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또 인생 난관의 극복을 상징하는 화초라고 여기셔서 그러하셨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이러한 이유만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이 난초를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네, 이 난초가 집안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라 그러하며 이 난초가 또한 집안의 불행을 암시하는 화초이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의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네, 하여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먼저 해바라기 그림과 돈나무 그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해바라기 그림이 집안의 재물운을 살려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럼 돈나무 그림은 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둘 다 그런 기운을 가진 그림들입니다. 먼저 이 해바라기 그림은 운을 갈구하는 능력을 가진 그림이며 또한 이 황색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늘 하늘을 보며 재물운이 몰려오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림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면 돈나무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네, 이 역시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하여 이 그림 역시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해바라기 그림보다는 약간 기운이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 풍수학에서는 이 재물운을 위해 어떤 그림을 최고로 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물이 가득 흘러 다니는 그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네, 우리 동양학에서는 어디에서도 그 어떤 서적에서도 이 물은 지식과 재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하여 여러분, 물이 가득한 꿈을 꾸시고 나면 여러분들 로또 사러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하여 폭포가 멋지게 넘치는 그런 그림, 이것이 재물운을 상징하는 최고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 그림, 달마 그림, 종교적인 그림들이 집안의 행복운과 번영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유 없는 불행이 겹치고 있거나 또한 이유 없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불화가 잦고 다툼이 잦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이는 무속적인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무속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다루지 않으며 명백한 사주학자이며 풍수학자입니다. 하지만 무속에서는 앞서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집안에 귀신이 들려서 그러하거나 귀신의 괴롭힘이 있기에 그러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무속적인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라면 앞서와 같이 기가 강한 그림, 달마 그림,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이렇게 기가 강한 그림을 집안에 걸어두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풍수학자로서의 견해이며 늘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림, 언제 보아도 부담감을 주지 않는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는 것이 또한 모든 풍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너무 기가 강한 그림은 걸어두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오히려 집안의 번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재물운을 살려준다는 화초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풍수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며 동양의 모든 것들이 집약된 학문입니다. 네, 하여 서양의 어떠한 화초라도 우리의 풍수학과는 연관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특정한 서양의 어느 화초가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풍수학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네, 서양의 화초들을 우리 조상님들이 길렀을 리도 만무하며 또한 이것에 관한 어떠한 기록이 남아있을 리도 만무하기에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항상 기르시면서 집안의 재물운을 상승시켜주고 집안의 모든 운을 상승시켜준다라고 하였던 화초는 바로 난초라는 거예요. 네, 하여 여러분들 회사를 개업하신 분들에게 멋진 난을 선물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가게를 개업하신 분들에게도 난을 선물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흘러 집안이 번영할 때는 이 난초가 병들지 않고 잘 자라나게 되지만 집안에 나쁜 기운이 흘러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난초라도 시들어지고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셔서 이 난초를 보고 집안의 운을 측정하기도 하셨기에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네, 하여 억지로라도 이 난초를 잘 살리시려고 노력을 하셨었죠. 여러분, 이러하기에 사실 이 난초는 함부로 선물하는 것도 아니면 또 함부로 선물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괜히 선물 받은 난이 관리가 안 되어 시들어가거나 죽어간다면 그 찜찜함은 말할 수 없겠죠. 또 괜히 선물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 난을 관리를 못해서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면 아, 내가 괜히 난을 선물했나 라는 그 생각 역시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이래서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 난을 선물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풍수학자로서의 견해입니다. 물론 큰 회사, 잘나가는 회사의 중역들의 책상 위에는 또 그 사무실 안에는 이 난이 아름답게 자신의 자태를 잘 뽐내면서 자라나고 있는 것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반지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착용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알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14K는 어떻나, 18K는 어떻나, 또 그 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나 라고 질문을 하셨으며 또한 펜던트의 모양에 관한 질문 역시 많았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상대의 행복과 번영을 바라면서 해주는 것입니다. 네, 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그 상대가 굳이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하여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네, 또한 이 금은 18K부터 그 효과가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러니 당연 18K는 14K는 하는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지의 보석의 경우 그 효과를 크게 보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것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내 형편상 10만원짜리 정도 하면 부담이 없다 싶으시면 20만원짜리 정도가 가장 큰 효과가 있으며 100만원짜리가 부담이 없다 싶으시면 200만원짜리 정도가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는 늘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시는 가방 역시 그러하며 또한 남성분들의 경우 지갑이나 시계 역시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내 능력보다 한 단계만 높은 것을 하십시오. 물론 이렇다고 절대 사치스러운 것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또한 이 펜던트의 모양은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제각각의 의미는 다 가지고들 있으나 행복운이 좋아진다면 재물운 역시 좋아질 것이며 또한 성취운이 좋아진다면 재물운 역시 행복은 역시 좋아질 것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물고기든 새이든 부엉이든 모든 것 다 좋으며 또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건 역시 아주 좋은 것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착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바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잘못 착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발산할 수 있으니까요. 늘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